TV 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지난 장마 때 100여 년 만에 폭우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역대급 위력의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로 접근하고 있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 태풍 영향으로 호우와 강풍이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태풍 위험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도본부 한나인은 사람이나 바위가 날아갈 정도의 강풍과 300 내지 400mm의 폭우를 동반한 매우 강한 급의 태풍 힌남노와 관련한 재난특보로 시작합니다. 먼저 태풍 예상 경로에 들어있는 제주 그리고 남해안 지역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로 먼저 가봅니다. 노돌 기자, 제주도에는 이미 태풍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던데요. 벌써 태풍의 위력을 지금 실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주에는 새벽부터 강한 비바람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잠시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이곳 서귀포 법한포구에는 내내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제 뒤로 보시다시피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있던 부표는 밀려내려와 방파제 위에 걸렸고 폭풍우가 쏟아져 바닷물은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제주에는 어제부터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 어제 고산리에는 183mm, 대정읍에는 164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과 상가, 도로 등 50여 곳이 한때 침수되면서 소방당국과 주민들은 물을 빼내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져 최대 600mm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제주도 전역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순간 최대 초속 40m가 넘는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해 강풍 피해도 우려됩니다.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은 모두 결항됐고 오늘 제주공항을 잇는 항공편은 오후 2시부터 대부분 결항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제주도 동쪽을 지나 부산으로 북진할 전망입니다.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 상황 알아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12시부터 통영과 남해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김창섭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남 통영시 이순신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바람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파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른 아침에 전해드린 상황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다가서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곳 통영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과거 피해를 떠올리며 태풍 힌남노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가게마다 모래주머니를 미리 구비해놨고 어선들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끈으로 단단히 묶어놓았습니다. 현재 선박 13,500여 척이 피항해 항구에 정박했고 산청과 합천 등에서는 일부 주차장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12시부터 통영과 남해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 3일 밤부터 발효된 강풍주의보는 유지 중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경남 일대에는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경남 남해안과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40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15mm의 내외의 강한 비와 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힌남노는 오늘 오후 12시 10분 기준 통영에서 620km 거리에 있습니다. 힌남노는 제주도를 거친 후 내일 오전 6시쯤 강해 강도로 통영에 접근할 예정인데요. 이때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폭풍 해일이 올 수 있어 주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영 이순신 공항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입니다. 임선 기자, 부산시가 일부 주민들에게 이제 대피령까지 내렸다고 하던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구름이 낀 흐린 날씨로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점점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서 파도도 높게 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곳 해수욕장은 파라솔이 모두 치워진 상태고 조금 전부터 통제선이 쳐져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힌남노는 내일 오전 8시 강도가 강인 상태에서 부산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최고 12m 이상 높게 일겠고 만조와 겹치면 해일 피해도 우려됩니다.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봤던 해운대 마린시티 주변 가게들은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는 월파가 우려되는 바닷가 상가 150여 곳에 오늘 저녁 6시 전까지 인근 학교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로 강수량은 400mm로 예상됩니다. 저지대 주택가와 하천 등지에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차수막을 설치했고 동천 인근의 아파트 저층 주민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순간 최대 초속 60m의 강풍이 불 전망인데요. 태풍 매미 때 대규모 크레인이 쓰러졌던 부산항은 운영을 중단했고 김해공항은 오후 7시 이후 모든 항공편을 사전 결항시켰습니다. 부산 광안리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역대급 위력의 태풍인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가운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말 그대로 역대급 태풍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와 함께 태풍 대응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이 언제 어디로 상륙할지에 따라서 위험 지역도 달라질 텐데요. 구체적인 경로가 오늘 오전에 발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그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내일 오전 1시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자정을 넘어서 제주도에 최근접하고 오전 7시에 남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먼저 기상청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이동 속도를 고려해 볼 때 또 강도를 고려해 볼 때는 제주도에 최근접하는 시간대 대략 6일 새벽 1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남해안 부근으로는 한 2시간 정도 빨라져서 6일 아침 7시 정도에 도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도나 경로의 그런 형태는 전일 예측과 변화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남 통영에는 내일 오전 6시쯤 힌남노가 도달할 전망인데요. 육상 도달은 힌남노 이동 속도가 바뀌면서 전날 최근접 예상보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약 2시간가량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의 예상대로라면 힌남노가 남해안을 지나는 내일 새벽이 만조대와 겹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은 이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폭풍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2003년이었죠. 태풍 매미가 왔었는데 그때도 경남의 남해안 만조시각하고 겹쳐서 정말 가공할 만한 해일이 발생을 했었죠. 당시에도 5m에 달하는 그런 해일이 발생했었는데 이 때문에 당시 마산시에서는 마산만과 가까운 이 해안가 저지대의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18명이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어제 오후 4시 반을 기해서요. 태풍 대응 수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만큼 힌남노의 위력이 크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중대본 대응 수위를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중대본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 상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과거 한반도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루사나 매미보다 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힌남노 대비 점검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서요. 오늘은 또 이례적으로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고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정부 대비 상황 등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한 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선제적 대비 조치를 주문했는데요.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도 재차 선 조치 후 보고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재난관리와 구급구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 조치 후 보고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대통령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에 관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오늘 내일은 상황인 만큼 이런 힌남노에 관한 말씀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안 하시고 그러면 상황 챙기십니까?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네. 글쎄 관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틀째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한 건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라 재난 대응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언론도 협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교통 통제가 본격화하면서 제주 지역의 항공편, 그다음에 여객선도 무더기로 지금 결항됐다고 하죠. 네, 사실상 이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 접어든 제주에서는요, 백길과 하늘길이 속속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9시까지 이 제주 관련 항공편을 모두 결항하기로 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오후부터 이 제주 관련 노선의 운항 계획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전남 목포와 완도항을 기점으로 운항한 여객선도 대부분 중단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급히 제주도로 떠나려는 이 관광객들로 오전부터 이 제주공항은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결항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국제선인 인천공항은 아직 태풍으로 인한 결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인 KTX도 이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열차 운행 속도를 늦추거나 또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KTX의 경우에 이 초속 45m 이상의 강풍이 불게 되면은 운행을 중지하게 되고요. 또 바람이 초속 30에서 40 미만일 경우에는 시속 170km 이하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앞서 힌남노는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세력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세력이 강해졌다, 지금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잠시 세력이 약해지는 듯했던 힌남노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12호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그 열대저기압을 흡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상 두 개의 태풍이 합쳐진 상태가 된 건데요. 천리안 위성이 포착한 힌남노를 보면 희미해졌던 태풍의 눈이 또렷하게 관찰되는 등 세력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힌남노를 이제 역대급 태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힌남노가 이렇게 위험한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인지 먼저 그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힌남노가 그 오키나와 해상에서 굉장히 꾸물대면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한 1도 정도 더 높은 상태인데 바닷물을 그 넓은 면적을 1도 올리려면 얼마만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힌남노가 섭취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접근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대개 태풍이 소멸기에 들어갔습니다. 소멸기라 해서 태풍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빠른 속도로 북상하다가 이제 태풍의 형태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강도는 아직도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은 소멸기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힌남노가 이제 속도를 높여서 북상 중인 것으로 지금 방금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바람의 세기도 더욱 이제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힌남노가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또 강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의 속도가 강해지는 것은 오키나와 해상에서 많은 열량을 흡수하기 때문에 회전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세워졌고요.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접근하면서는 조금은 아마 약해지지 않을까. 조금 약해진다고 해서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초속 60m보다는 좀 낮은 한 50m, 40m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리포트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힌남노가 발달하면서 제12호, 원래 이제 힌남노는 네. 11호 태풍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12호 태풍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그 두 개가 합쳐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현상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연현상 간에는 서로 경쟁관계가 있어서 뭉게구름도 경쟁관계인데 그 상황은 뭐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태풍은 수증기를 먹고 삽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열이 그만큼 올라가는 건데 앞에 말씀 12호 태풍 될 친구의 그 수증기를 다 먹었기 때문에 엔진 같으면 터보로 이제 돌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태풍윤이 떨어져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태풍 경로하고 이제 가까운 제주도 그다음에 영남 지방에는 지금 최대 초속 60m의 강풍이 불 거라 그런 지금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풍 위력이 얼마나 될까요? 초속 60m면 사례로서 그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지붕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 네, 네. 뭐 그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뭐 그러면 뭐 가로수라든가 안 그러면 좀 부실한 가옥들도 파괴가 일어날 수 있고요. 뭐 문헌에는 뭐 바위도 날아간다고 하는데 그게 특정인 건 아니니까 뭐 대략적으로 그런 뭐 가옥 피해가 있고 사람들은 뭐 그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위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건데 정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바위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편화하지 뭐 할 수는 없지만은 뭐 돌들은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출을 금지해달라,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북상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몸집을 불린 흰남노가요. 제주에서는 벌써부터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요. 부산 등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대피 권고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전국이 말 그대로 비상상황입니다. 네, 특히 남부 지역이 분주한 모습인데요. 우리 아이들 내일 학교는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 유치원과 학교들은 내일 휴교를 하거나 원격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태풍 경로에 있는 지역들은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하면서 대비에 나섰는데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 하나죠. 이 마산 지역의 경우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차수벽을 세우고 배를 선착장에서 육지로 옮겨놓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상습 침수 지역 중 하나인 마린시티 인근 지역 주민들은 도로에 모래주머니로 벽을 쌓는 등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태풍 때문에 지금 병역 신체 검사도 중단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 병역 판정 검사도 연기가 됐는데요. 병무청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 대구 경북청, 부산청 등 검사장 6곳의 병역 판정 검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태풍으로 본인과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을 통해서 입영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이 중단되는데요. 서울시는 25개 임시선별검사소를 오늘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만 단축 운영을 한 뒤에 내일은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장마 때 집중호우가 쓸고 간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수재민들 다시 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폭우 피해를 겪었던 수재민들도 노심초사하는 모습인데요.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취약 지역에 대한 이 대비 상황, 이 중대본 설명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서 인명피해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태풍 북상에 대비해서 사전에 응급복구 장비, 비상펌프 같은 것들을 전장에 배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유사시에 응급복구, 필요한 조치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태풍을 앞두고 반지하 가구나 저지대 주민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피 계획을 수립해서 태풍 내습 전에 주민 대피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흰남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 새벽 1시쯤에는 제주도에 가장 근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 6시, 7시 이쯤에 이제 남해안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전국이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는 아마 그런 상황으로 예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태풍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지자체에서는 이제 대비를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자체별로 어떤 쪽으로 가장 큰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태풍의 중심 강도가 950헥토파스칼 정도 되면 바닷물이 30에서 50cm 정도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항을 떠서 이렇게 주사기로 뽑으면 살이 이렇게 올라요. 똑같은 현상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거기에다 강풍이 부니까 우리 배구할 때 이래 토스하고 스매싱하는 식이죠. 네네. 그러면 연안 쪽에는 굉장히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연안 쪽에서는 그 특히 지하 공간에서 영업하시고 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에서도 대피하는데 그건 바람직하게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힘이 강하고 바람이 강할 때는 조금 수그려져서 양보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하 공간에 있는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고지대로 이동하시고 이런 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태풍 유달리 이제 바람이, 그러니까 강풍이 분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대처법 중 하나죠. 바로 유리창에 이제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지 붙여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이거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틈새를 강하게 막아줘야 된다. 이런 지금 권유가 많던데요. 그렇습니까? 예, 뭐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효과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악화는 안 되지만은 그게 그 효과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저 바람에서 이해하면 우리 그 뭐 방송에서도 그러고 정부에서도 그래서 뭐 강풍에 저 구조 저 뭐 간판이나 돌출 간판이 안 떨어지게 주의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건축법에 의해서 요즘은 옛날에는 간판을 보고 찾아가는 가게 많지만 요즘은 전부
우리 휴대폰이나 그 뭐 앱을 통해서 네, 예, 예, 그러니까 네. 이 간판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건축물 돌출하지 말고 벽에 붙이는 쪽으로 가면 뭐 이런 경우에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막 그런 선제적인 뭐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가을,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또 가을 초가을 이때 이제 태풍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힌남노 정말 강력한 태풍이 오는 건데 혹시 가을에 들어가면은 피해가 더 큰 그런 태풍이 더 올 수도 있을 가능성 있을까요? 네,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여름에는 그 동남아 쪽으로 가는 막 태풍이 많지만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축하는 가을에는 우리나라 쪽으로 장출하는 태풍이 많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왜 연관을 짓지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아니 주가 조작을 10년씩 하는 거 보셨습니까? 통실 문장만 받으면 되지요. 왜 특검을 받아야 됩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일이 원래 내일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제 특검법을 만지작거리는데 이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고발로 맞불까지 놔서 더더욱 여야 긴장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고발건은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우선 오늘 민주당 움직임부터 한번 알아보죠. 네, 서울중앙지검이 내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태풍 힌남노보다 더 강한 싸움이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조금 뒤인 오후 2시에 비상의원총회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를 비판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일 이 대표의 출석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나온 발언들부터 들어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검찰 출석에 반대합니다. 서면 조사에 충실히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뻘짓은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가짜입니다.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에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심지어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원하고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역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내일 과연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가느냐 이 여부인데요. 하지만 이제 불출석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서 이 불필요한 혹은 부정적인 정치적 해석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검찰 출석을 만류하는 분위기가 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부와 이 대표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검찰의 이 대표 망신 주기 의도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불출석할 경우 자칫 방탄이라는 프레임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와 이 명백한 정치 탄압에 맞서서 정면 돌파하는 편이 낫다는 이유로 출석 의견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출석 좀 출석으로 가닥 잡았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검찰 소환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은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도 보이는데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연 조정식 신임 사무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윤석열 정권의 전면전 선포로 규정하면서 이 포토라인에 서야 하는 건 김건희 여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고 알려져 주목이 됐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제 비공개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데 그러니까 특검으로 털어야 된다. 필요하다면 이 대표 본인도 특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런 식의 정치 공세가 계속될 거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마침 김건희 특검법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그러니까 전언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받으면 자신에 대한 특검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그런 전언이었었는데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 대표는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 네, 잠시 뒤 열릴 민주당 비상의총에서도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당론 추진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김 여사와의 동시 특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걸 좀 해소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천대유 문제는 제가 대선 때도 계속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검경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혹시 인정하십니까? 특히 민주당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통화 녹취록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취에서 증권사 직원은 도이치모터스의 현재 주식 가격을 설명한 뒤에 조금씩 사볼까요? 라고 묻는데 김 여사가 네, 그러시죠? 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김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주식 매매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이 오히려 김 여사가 이 씨에게 1인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면서 증권사 직원은 의무적으로 계좌 주인의 주문을 확인하는 녹취를 남긴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민주당은 오늘요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당선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대통령의 당선 무효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당시에 부인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된 여러 질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의 그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에 그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직 취임 제한이라든가 여러 사안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고발의 필요성이 꼭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헌법은요,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재임 기간에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특권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도 당연히 이 불소추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오늘 고발이 어떤 사법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 이런 지금 해석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겠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판하면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력한 다음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선 이 대표의 말꼬투리 발언을 전과 사범 이력을 가진 이 대표의 변명답다라고 비판했고요. 박정화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지난 2017년 이 대표가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썼던 글을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이 대표는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겐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에도 된다라고 썼었습니다. 예를 두고 박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수사 과정을 두고 일제히 정치 보복이라고 외쳤고 이 대표는 먼지 털다 안 되니 말꼬투리 잡은 거라며 비아냥대며 폄훼했다면서 그러나 과거가 현재 이 대표와 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이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라고 일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앞서 이 대표의 발언과 오늘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말꼬투리를 잡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말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늘 얘기했었던 것들에 대한 하나의 반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떳떳하다고 한다면 이게 네. 나가셔야지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이게 정치보복이 될 수 있나요?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왜 떳떳하지 않으면 안 나가십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주로 이제 역공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오늘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맞불을 놨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이라든지 또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9일로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이게 어떤 의도인지 논란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물밑에서는 결국 이제 추석 민심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여야의 치열한 삿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권으로서는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민심의 흐름, 그러니까 지지율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이제 추석을 기점으로 좀 반등을 꾀하는 그러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변화를 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변화를 줘왔고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추석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을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여러 가지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추석 민심에서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가야 이후에 이어지는 국정감사 등에서도 밀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굉장히 강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권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 등장하면서 여권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새를 결집하는 기회로 지금 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국정감사 국면에서 양측의 싸움이 좀 더 치열해질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검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던 바로 그 장소죠? 그렇습니다. 주최 단체 역시 지난 2019년 가을에 이른바 조국 수호 집회를 주최한 단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모인 인원은 과거 조국 수호 집회 때와는 달리 수백 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에 밭가리 운동본부,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등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 두 개 차로를 점거하고 이재명 당대표 소환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집회 참석자들은 정치검찰 해체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은 죄가 없다를 연호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요, 유독 전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말, 아마 이제 이 대표에게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을 알렸던 김현지 보좌관의 문자 메시지, 바로 그거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전쟁입니다. 그게 이제 이 대표의 휴대폰에서 눈길을 확 잡은 그런 문구였잖아요.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전쟁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이 대표 측이 이번 검찰 소환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지층에게 알리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자 공개 이후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을 지켜라, 이재명 못 지키면 민주당은 자폭이다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하고, 그래서 때문에 이 휴대폰 화면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필름까지 씌운 이 대표가 고의로 문자를 공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이제 추측이고요. 그런데 이번 집회를 두고서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 비판적인 지적들이 또 나왔다고 해요. 맞습니다. 포문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직접 영입했던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열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왜 조국만 수상하냐고 따지다가 정권 내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지자들의 서초동 반대 집회를 중단시키고 극렬 팬덤과 거리두기 못하면 제2의 조국 지키기가 되고 말 거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한 수도권 재선 의원도 조국의 강을 여전히 건너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호위 부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관련해 과거 조국의 강을 언급했던 이재명 대표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안 걷는 건 아니고 못 걷는 거죠. 아직 못 건넜습니까? 네. 저는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혹시 김남국 의원 등이 이렇게 잡으십니까? 재밌는 해석인데. 네. 하여튼 우리 조국 교수님 문제는 이제 그 사안을 보는 입장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요. 공직자는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일반인과는 다르게 더 높은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큰 허물보다 덜 할지는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다. 그리고 책임이 높은 고위 공직자일수록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검찰이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배모 씨를 소환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배 씨는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경찰은 지난달 24일 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31일 날에 새벽에 배 씨가 범죄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그리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서 이를 기각했었죠. 때문에 검찰은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김혜경 씨하고 배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몰랐다는 입장 유지해왔고요.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배 씨도 자신의 과잉 충성에 의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혜경 씨와 상당 부분 일정을 같이 하면서 사소한 일도 조율을 해온 이 배 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고요. 또 이런 판단에는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다 주는 등 이 배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묵인한 정황 같은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이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늘 배 씨 소환 조사를 비롯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돼 있는 지금 사법 리스크, 바로 대장동 의혹도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특별 사장이 오늘 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 황무성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황 전 사장은 2015년,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에 고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황 전 사장을 소환한 검찰은 이 대장동 사업 초기 그 보고 결재 과정 전반과 또 이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그런 경위 등을 물어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작년 10월 공개된 녹취록과 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해명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그뭐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아, 당신한테 이제 떠다니는 거야? 그러고 있지, 그 양쪽 다.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유동도 그래. 그러고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이게 시장님이 그만두게 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만뒀습니까? 저는 그분이 계속 계시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역량 있는 분이셨고. 지사께서 이 유한기 내지는 유동규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만두게 종용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하극상이죠, 뭐 이거. 지사님이 이거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전혀 사실이 아니고. 보신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관심사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국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2시부터 의총이 진행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정치 단합이다, 또 망신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고, 또 이른바 전쟁이다라고 표현한 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것 등을 여러 가지를 볼 때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도 불출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도 아무래도 불출석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싶은데, 하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오히려 정당하게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계속 하나의 묶음처럼 이렇게 동일시되어 가고 있는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흐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의총에서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좀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또 언급을 했더군요. 네, 한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표 측이 검찰 소환 통보를 전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전쟁이 아니고 범죄 수사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 소환에 응하는 건 본인의 자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 측 보좌관이 쓴 전쟁이란 표현을 두고서는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 방어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잘못된 건 아니라고도 평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원석 후보자는요,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할 당시 기획조정부장을 지내는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청문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김건희 여사 등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상당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원석 후보자는 우선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증거와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재판, 형집행 등 검찰의 모든 업무가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에 따른 사실 인정과 법리에 따른 법령 해석에 근거하여 모든 사건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결정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중립과 공정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겨냥 수사와 김건희 여사 등 수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의식한 원론적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신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에 대한 그 검찰총장 후보자의 의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원들의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묻고서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지금 이재명 그 당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그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그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고요. 그 모든 사건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자와 관련한 이 의혹 중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아, 이것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라는 평가 그리고 우려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봅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스스로 라인이나 측근이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검사들과 그러한 모임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저에게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어서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가까우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네, 의원님,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바로잡고 싶은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저는 정식 호칭만 씁니다. 아, 그런데 정작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 질의는요,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은 오전 11시 10분쯤에야 시작됐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게 여야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 논란을 두고 충돌을 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초반에 1시간이 넘도록 최 의원의 재적 여부를 두고 자격 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 이제 대립이 이어진 겁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 그리고 이 혐의를 부정했던 발언을 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이른바 채널A 사건이 권한 유착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요, 최 의원이 인사청문회법상 이해충돌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도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TV조선이 청문회 전에 최강욱 의원의 서면 질의서를 미리 입수해서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이 중에 검찰과 언론의 유착 등에 대한 관련 질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질의니까 결국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강욱 의원은요, 이원석 후보자에게 총 40개 문항을 질의를 했는데 25번째 문항에서는 이 피의 사실 공표죄, 그러니까 기소 전에 그 내용을 알리는 것,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었고 26번째 문항에는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되는 등 사실상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검찰청장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거는 뭐 최 의원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최 의원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여야 공방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 의원의 청문위원 재척 안건을 추가 상정에 의결한 이후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검찰총장 후보자와 최강욱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를 해서 검찰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최강욱 의원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게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겠습니까? 기소하는 순간 검찰 손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강조하신 게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지금 3건의 사건이 법원에 있습니다. 고장난 레코드가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뭐 설마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들 하시는군요. 작은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 심소봉대까지 합니다. 본인 사건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고 발언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의원이시고 법전 출신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소환 예정일 전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 오후 청문회장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다수 이루어지면서 여야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 비상대책위 출범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 10시 비대위 전환과 관련된 당원당규 개정을 최종 의결하기 위한 전국위를 열었고요.
자동응답 방식으로 오전 10시 반과 11시, 11시 반 이렇게 총 3차례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국이 재적위원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415명, 반대 51명으로 당원당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오늘 의결된 당원당규 개정안은요, 지난 2일이었죠. 상임 전국위에서 의결을 한 데 이어서 오늘 이를 최종 확정한 겁니다. 바뀐 당원당규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도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죠. 이 전국위에서 의결된 이 당헌 개정안을 보시면 원래 당이 그 비대위 전환을 위한 그 요건이 최고의 그 최고위원 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했을 경우로 구체화한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법원에서 이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그 1차 가처분 일부가 인용된 만큼 이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다시 다듬어서 새 비대위에 어떻게 보면 그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이 또한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의 최고위가 해산된다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이것도 기존의 최고위가 해산되고 또 기존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는 그런 취지의 규정도 포함이 됐는데 이건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자동 해임됐다는 그 국민의힘 주장을 뒷받침할 그런 규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전국의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전국위원회를 열게 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루속히 지금 겪고 있는 당내 복잡한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작성된 당헌 개정안입니다.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위원회의 결정은 당원 전체의 의사로 봄이 타당합니다. 우리 당원들은 현재의 당의 상황이 심각한 비상상황임의 인식을 같이 했고 비대위 출범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오늘 전국위원회의 투표는 당의 안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집권 여당이 어디 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으로 당의 모든 혼란과 갈등을 끊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 현재 직무가 정지된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상임 전국위를 열고 이 개정된 당원을 토대로 현재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 판단하는 당원 6권 해석 안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금 비대위가 전원 이제 사퇴를 했다. 이거는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당시 1차 가처분 신청 법원이 인용할 때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를 시켰었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그 가처분 신청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후에 과연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은 유효하느냐, 그 비대위 체제가 유효하느냐를 놓고서 논란이 있었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비대위도 무효라는 걸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을 내니까 아예 그냥 논란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비대위 자체를 해산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추석 연휴 전에는 새로운 비대위를 띄우겠다. 지금 이런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8일 전국회를 다시 열고 새 비대위원장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이 추석 전을 데드라인 시간표로 정하고 새 비대위 출범 속도전에 나선 건 지도부 공백을 신속히 해결하는 게 급선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추석 밥상 민심을 의식한 행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였는데 아예 그냥 사퇴를 하면서 결국 이제 비대위원들도 다 사퇴를 했고요. 그렇다면 새 비대위원장은 과연 누가 맡을지 이 부분이 더더욱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8일 전국이 개최 전에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관련 계획을 밝히면서도 이 주호영 위원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권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원 임명은 새로 선임된 비대위원장의 정권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인 제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이른바 이제 어게인 주호영호 이런 가능성이 사실 일각에서는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뭐 대안도 없다. 뭐 그다음에 주호영 위원장이 상당히 당내에서 여론이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자신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판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문점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이 정진석 국회부 의장 등등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정기국회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절치는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고요. 1차 비대위 구성 당시에 주위원장이 당내에 두루 동의를 거쳐서 비대위의 키를 잡았다는 점 등이 고려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주호영 어게인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지금 당내에서조차도 주위원장의 재등판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 실제 오늘 사임을 한 걸 보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된 느낌도 사실 좀 듭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 구성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도로 주호영 비대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다 더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를 의결하는 전국위를 막아달라고 냈던 그 3차 가처분 신청도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그 1차 가처분 신청의 일부가 인용이 됐던 만큼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친 이준석계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이 법원에 의해서 무효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같은 재판부고 재판부가 비대위로 가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에서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한다. 가처분 인용되면 네네. 9월 말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랑 성일종 정책위장 그리고 저 세 명 다시 최고위로 앉아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다시 보여드리지 않을까. 그럼 결과적으로 7월 중순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집권 여당이 두 달 동안 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왜 이렇게 윤핵관 분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을 거스르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결국에 저는 역시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해온 하태경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전국 위원들께 거듭 호소한다며 이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비대위를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저희가 속보 전해드린 대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비대위원 전체가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전격적인 결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결국 새 비대위가 꾸려지더라도 결국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그런 관측도 좀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지게 된다면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 부호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비대위 해산 결정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주호영 위원장의 거취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될지 봐야 되는데 오늘 당원 당규가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비대위원과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새로운 당원 당규 하에서 완전히 비대위 자체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부분과는 완전히 단절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에는 우선은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의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좀 빌미가 되는 부분을 다 끊고 가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인물들 그러니까 기존의 비대위와 달리 8일날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8일날 출범할 부분에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뭐 다시 될 거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이 그렇다면 뭐 그냥 도로 과거 비대위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비판들이 안팎에서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비대위는요 저희가 약칭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가 지금 구성된 지 며칠 만에 다시 지금 해산을 했고요. 또 다른 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당원 당규에 맞춰서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정상궤도를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정상 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일단 새로운 비대위가 이제 출범을 하면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그런 의사를 이제 시사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또 거취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된 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정국위에서도 당 내부 문제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안기면 안 된다면서 빠른 수습을 촉구했습니다. 때문에 새 비대위가 출범하는 오는 8일을 전후해서 권 원내대표가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진 사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핵관의 양대 축 중 한 명인 장제원 의원 역시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면서 이른바 백의 종군을 선언하고 상임위와 지역구 활동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듯 어젯밤 자신의 SNS에 주말 동안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면서 계속 부산에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지역구 활동 소식을 전했고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역 청년 정치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앙 정치권에 대한 언급은 일절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요, 지난 주말에 보수의 심장이자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 아주 작심한 듯이 윤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을 또 공격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휴일이었던 어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윤핵관 그리고 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현재 당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고 진단을 하면서요, 죽비를 들어달라고 심판론을 전면에 꺼내 들었습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여당 인사 누구라도 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15차례 이상 강조했는데요.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 등 공식적인 이 연설에서 자유를 주로 강조해온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들어봅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끼는데 맞춰서 시원하겠다고 심기경소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의 의원들을 위해서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은 지록위마입니다. 윤핵관들이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 맞다고 앞다퉈 추인하며 그것이 사슴이라고 바른 말을 하는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 린치합니까? 2022년 지금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아, 이 전 대표 기자회견 두고서 지금 당내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당 안에서는 대부분 이 전 대표 기자회견이 과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성일종 정책위원장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여러 번 자유를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러나 당에서 어떤 대표가 표현한 자유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권력에 축출되는 과정의 어떤 도구로서 쓰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상대적으로 비판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억압하고 특히 권력의 어떤 축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굉장히 지양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당의 대표 또 전직 대표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예요. 대통령 다음으로 무거운 자리잖아요. 예. 당을 대표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할 얘기가 많아도 좀 참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대표께서도 본인도 좀 성찰을 하면서 50% 정도를 질 줄 알아야 큰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비난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과하지요. 지금 정치를 하는데 너무 과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개혁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교육 콘텐츠 개발도 아주 중요한 과제들로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현실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대표적인 예로 AI로 과연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미래교육,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와 교사의 개념 그리고 역할을 바꾸게 될 미래 교육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AI가 하는 맞춤 교육 과연 시청자들이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만약에 이제 한 교실에 30명의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은 30명이 다 다르고 또 역량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같은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수학 교실을 생각해 보시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못 풀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I 맞춤 교육을 실행하는 교실을 생각하면 일단 아이들이 교실에서 다 1인 1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열면은 그 안에 이제 그 스크린에 소위 AI 튜터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튜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AI 개인 교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30명의 학생이 한 교실에서 각각의 AI 보조 교사가 있으니까 그 교실은 한 명의 교사와 30명의 보조 교사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실 환경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라면 이제 우리보다는 AI 기술이나 이런 게 좀 더 발달된 어떤 선진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네네. 그런 나라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활용하는 그런 연구 이런 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 10년 전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뒤쳐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이미 이 시스템을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많이 뒤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요. 이제 교육 격차 그리고 학업 성취도 저하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지금 부각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AI를 활용한 교육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까?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맞춤 교육이잖아요. 맞춤 교육이라는 거는 교실에서 뒤쳐지는 아이들은 그 뒤쳐지는 내용에 맞게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그렇게 못 가르치고 그냥 소위 공장식 교육을 했잖아요.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붕어빵 교육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면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데 이 AI 튜터를 활용을 하면 모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4학년 수학 교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실력이 뭐 1학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AI 튜터는 딱 1학년 내용을 가르치거든요. 선생님은 4학년 진도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니까 거의 이제 그 나고자가 이제 거의 제로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팬데믹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제가 최근에 연구를 들어보니까 팬데믹이 한 교육 격차를 20년 전의 수준으로 악화시켰다. 이렇게 예, 미국은 사실 계속 격차를 이제 해소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팬데믹 때문에 한꺼번에 20년 뒤로 돌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팬데믹 전에도 사실은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교사, 그러니까 교사님들 혼자만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이 다 있기 때문에 AI 보조 교사를 빨리 교실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술 발전이 정말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육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학교 현장이나 교육 시장보다 교육부 같은 이른바 이제 교육 당국의 대응이 좀 뒤처지고 있다 이런 평도 나옵니다. 교육부 장관 또 지내셨기 때문에 이런 평가 좀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송구하죠. 뭐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은 다 아시지만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는 AI 튜터 홍보하고 이미 그걸 활용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에서는 여전히 AI 교육은 그냥 문서상에 있거든요. 정부도 당연히 국정과제로 AI 교육 혁명을 내걸었고요. 또 지방교육청도 대부분의 교육감님들이 공약에 뭐 1인 1 디바이스, AI 튜터 이런 것들을 다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게 문건에 공약에만 있지 교실 현장에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이제 사흘간요 저희 TV조선도 공동 주최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른바 HTHT 포럼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HTHT 조금 이제 시청자들분들께는 네. 낯선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AI 튜터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학부모님도 걱정하시거든요. 이게 아이들 스크린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건데 뭐 중독 문제도 있고 아이들 또 뭐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또 이제 많은 교육학자분들은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성, 인간적인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AI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냐 이런 이제 반론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보면 결국 그 AI 튜터라는 기술은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정말 중요한 거는 교사분들이 오히려 더 인간적인 면을 키워주는 그래서 이제 하이텍은 AI 같은 교육 기술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하이터치는 교사님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인간성을 더 키워주는 그게 얼마든지 상호 보완적이고 하나의 전인교육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이터치 하이텍인데 하이텍보다도 우리가 하이터치가 먼저 오는 거죠. 네. 네. 이번 포럼에 참가자들 명단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전국의 6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진보 교육감분들도 계시고 보수 교육감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지역하고 이념이 다른 교육감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뜻을 나눈다.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거든요. 네, 저희들도 굉장히 반가웠고요. 저희 주제가 교사가 바꾸는 세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과거에는 세상을 바꾼다는 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AI 기술이 이제 가장 사실은 과감하게 도입될 수 있는 분야가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교사분들이 AI 기술을 잘 도입을 하면 정말 교육을 완전히 바꾸고 교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 사람 바꾸는 거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바꾸는 세상이라는 이 주제로 이제 3일 동안 TV조선이랑 같이 행사를 했는데요. 교육감님들이 뭐 좌우 지역에 관계없이 6분이나 오셨습니다. 오셔서 상당히 공감을 해 주시고 또 이게 결국은 핵심은 교사들이 바뀌는 거니까 또 교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심어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한 목소리로 좋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AI가 교육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언뜻 그러면 교사를 AI로 대체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 인공지능과 교사의 역할 분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게 사실 하이터치 하이텍의 핵심이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 2년 동안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많은 교사님들, 이미 이제 해본 교사님들의 말씀은 AI가 들어와서 아이들이 이제 수학 같은 거는 다 개별화된 환경에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지식의 전달을 이제는 교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교사분들이 지식만 전달하다 보면 그거에 다 지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는 정말 인간적인 면, 뭐 사회정서적인 부분을 더 좀 배려한다든가 멘토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 명 한 명에게 그러니까 이 AI 보조교사를 활용해서 뭐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새로운 수업 방식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사는 더 이상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학습 환경을 한 명 한 명한테 디자인해주는 혁신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 못지않게 이제 대학 교육 등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요. 전임 교육부 장관으로서 짧게 제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교육 지각 변동기거든요.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이나 뒤쳐졌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뒤돌아보면 너무 국내에서 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뭐 이념적으로 충돌하고 뭐 갈등만 많았잖아요. 미래를 보면 우리 지금 행사에 6분의 교육감이 똑같이 목소리를 내듯이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하면 별로 다툴 일이 없거든요. 교육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 교사님들도 훌륭하시고 방향만 잘 잡아서 국가적인 리더십이 발휘되고 또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 교육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저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